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빵. 지금 잠깐 여기 어디죠? 아, 지금 저희가 캠핑장에서 자고 여기 안에서도 엄청나게 재밌는 거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 가보자. 가보자.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일단 저희가 예약한 클래스가 있어서 그거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워터파크가 여기 있거든요. 캠핑장 안이 이렇습니다. 여기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예약한 거부터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액티비티 클래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가자. 이게 다 액티비티예요. 이번 주에 뭐 하는지 진짜 시간대별로 가득한 것 같아요.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꽂았는데 잘못 꽂았어. 아니 뒷면 보니까 좋네. 이 앞면도 꾸미면 되지 호민아. 지금 이렇게 눈 모양 되는 걸로 결국 합의 봤고요. 이제 액티비티를 끝냈으니 본격적으로 수영 한번 하러 가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일반 수영장부터 왔거든요. 여기 무서운 게 여기가 1.8m예요 여기는 1.3인데 나도 좀 무서운데 호민. 어? 차갑진 않네? 아,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호민아 빨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깊이 어때? 깊이 어때? 오, 깊어! 잠깐! 나 지금 말해! 아, 왜 이렇게 깊어? 나도 못 들어가는데! 아, 왜 이렇게 깊어? 제가 1.8m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마리아님이 1.75m거든요, 키가. 여기까지 가요? 너무 무서워! 난 가면 안 되겠지, 너무 깊은데? 잠깐만, 저기 어떻게 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노는 거야? 저기 어떻게 저기 잘 놀지? 지금 여기까지! 안 되지, 아빠한테 지금 물싸움 대결합니까, 지금? 아, 제가 이겼습니다. 지금 국민이한테 제가 이겼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1.8m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깊은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빠 안 돼. 이거 안 돼. 가볼까? 아빠 큰 거야. 키가 안 다. 아빠 누르면 아빠 물에서 못 나와. 아, 국민 아빠 잡으면 안 된다고. 국민 따라가거든요. 국민이 바로 혼자 물에 들어갔고요. 지금 마리아님은 점프를 한다고. 여기 물이 깊어서 다이빙 가능합니다. 자, 애들 피해서 갑니다. 일단 우리 예약한 클래스를 한번 가봅시다 또. 우와. 지금 이번에는 물고기 꾸미기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었는데 물고기에 다리가 있고요, 가방 줄이 있습니다. 한번 뒤도 보여주세요. 꼬리에 이것도 달려있고 이것도 달려있어요. 이거 달아놓으면 예쁘겠다, 그지?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메인인데 한번 가봅시다. 와, 지금 턱이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미끄럼틀 근데 두 개나 있어. 태연님이 저걸 타신다고요? 아, 이제 용감한 끼아가 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가 지금 보세요. 안 한다는 게 보니까 제가 너무 용기를 안 낸 것 같아서 오늘 용기 한번 내보겠습니다. 가자! 완전 재밌어! 빨리 와, 빨리! 이거 애들이 타면 완전 소리 됐어! 아, 국민이 어디 갔어요? 아, 국민이 어디 갔어? 국민이 어디 사라진 거예요? 제가 데려다 줬어요. 아, 여기 물들이 엄청 많이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려오면 이걸로 공격해버리면 돼. 마저님 한번 타오세요. 내가 공격해줄게. 여기 왔다가 밀어주세요. 모으고 있고요. 마련님 저기 나오면 저 공격합니다. 마련님은 아니면 공격해도 될까요? 아니 근데 외국인분한테 미안하네. 그냥 캐스 살짝 해보려고 너무 맛이 맞은 것 같아. 아, 마리아 왜 이렇게 느려?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거든요. 느려! 잠깐만요.
왜 저를 못 맞추는 겁니까? 물어요. 빨리 맞아야 돼. 내려옵니다. 왜 장난 아니에요 이거? 같이 맞읍시다. 이거 내려오는 게 보이니까 같이 들어가서 맞읍시다. 나 여기. 아침부터 물놀이 했더니 너무 배가 고픈데 밥부터 먹으면 안 됩니까? 갑시다. 뭐 좀만 시키는 거 아니었어요? 아 메뉴는 두 개 시키고 그랬는데 여기 크네. 메뉴가 크네. 오 이거 뭐예요? 어니언님?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 피스 앤 칩스. 잘한다. 바삭바삭해요. 양파 맛을 또 튀긴 거 아니야? 아니 맛 잘 튀긴다는 거죠. 오. 맛있어? 한 입에 이거 다 들어간다. 다시 만들게. 자연스러워.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때마침 또 예약한 핫도그 만들기가 하고 있거든요. 저 왜 이렇게 예약을 많이 했을까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국민 가자. 지금 핫도그 만드는 재료를 준비해주고 있고 기다리면서 지금 요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재료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껍질을 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 수도 있나 봐. 다들 먹고 있는데 국민 뗄 거야? 지금 껍질을 다 깎고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밖에도 먹을래? 그럼 들고 나가자. 가자. 벌써 완성이 됐어요, 핫도그가? 이 재보니까 약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약간 이게 뭐야 이게? 재보니까 애들 점심 겸 그냥 이거를 6달러 하거든요, 5,500원? 그냥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아니 군민아 직접 넣은 거지 이거. 아 근데 맛있는지 애들 다 잘 먹더라고요. 한번 먹어보세요. 저기 먹어보세요. 손때가 가득 차. 어, 먹는다. 먹어봐. 어때, 너가 만든 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지금 마리아님 한번 아들이 만들어지고 먹어보나요?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다. 콧구멍 걸러.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점핑 뛸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거기 한번 가볼 거거든요. 신발에 벗고 들어가면 되는데 오 이거 진짜 커요. 크게 보네. 크게 너무 장난 아닌데? 오! 와 여기 막 덤블링 하는데 덤블링? 어 국민 점프 덤블링. 우와 잠깐만요 너무 잘하는데 막 덤블링을. 우와 뭐야? 아 기아님 앉아 보세요. 제가 날려볼게요. 뭐. 지금 마리아는 또 여기서도 잘 놀아줘가지고 같이 잘 놀고 있어. 지금 놀다 보니까 또 깜빡한 게 있어요. 또 예약한 게 있어. 무슨 여기 스카이 캐슬입니까? 놀이 스카이 캐슬. 지금 또 예약된 클래스로 가시죠. 뭐 만든 그 위에다 뭐 뿌리고 하는 건가 봐. 위에다 붙이면 뭔가 달라붙겠는데? 지금 토끼 귀에 눈이 지금 달렸거든요. 먹는 밥이래요. 아 토끼밥이구나. 토끼밥. 약간 딸기 느낌이 나는데요 이거? 드셔보세요. 딸기 맛인데 맛있어요. 아들이 만든. 사실 아들이 데리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봐. 한 번만 믿어봐. 왜 이렇게 불신이 가득합니까? 아니 이거 뭐 노는데 스카이 캐슬입니다. 지금 또 아니, 있어요 그냥... 또. 지금 저희가 갈 거는 짜잔 이거 무료 티켓을 받았거든요. 원래 10달러인데 제가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거를 받았습니다. 이거 무료로 받았는데 해야죠. 지금 카트가 1인용 카트도 있는데 둘이 타는 게 낫죠. 30분 쓸 수 있거든요. 아니 타고 가나요? 갑니다. 어? 뭐 질문해? 또 나 뜨시고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어,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데요 이거? 엄청난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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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액티비티를 하고 지금 쓰러졌습니다. 저도 지금 온몸이 다 뻐근한데 어쨌든 엄청난 액티비티 꿀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재밌어 보였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